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엔비디아의 그 주가 흐름에 대해서 일단 한번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I 대장주로서 그동안 미국의 이제 반도체 업종들을 견인해왔던 상승을 견인해왔던 종목인데요. 장 초반에 5%대의 상승을 보이다가 장 마감 때는 5.5% 급락하는, 그래서 장중의 변동성이 10%가 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올해 초만 하더라도 주당 480달러 정도 선에서 거래되던 것이 지난 금요일날 974달러를 찍으면서 1년 만에, 1년도 안 돼서 일단은 지금 주가가 2배 이상 상승하는 그런 급등 양상을 좀 보였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엔비디아가 일단은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시간외로 또 2% 추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관련된 AI 반도체 관련주인 인텔이라든가 브로드컴 대부분의 반도체 주식들이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국내 주식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한미 반도체가 올해 초만 하더라도 만원대 초반대에서 주가가 지난 3월 7일 날 10만 7,800원을 찍는 등 1년 만에 거의 10배 가까이 HBM, AI 관련주들이 주가 폭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일정 부분 주가 상승에 한계가 일정 부분 다가온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동안 집중됐던 반도체 관련주 쪽으로의 그런 업종 순환매를 좀 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주에 주목할 그 주요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12일 날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미국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전월과 비슷하게 3.1%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근원 물가는 전월 3.9% 상승해서 이번에 3.7% 상승으로 약간은 좀 둔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이것이 이제 뭐 낮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다든지 하는 것에 뭐 우호적인 그런 재료는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번 주 14일 날 한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주중에 변동성에도 좀 주의를 하시면서 시장을 좀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의 AI 중심의 반대 주주들이 과열에 주의를 하면서 업종 순환매를 좀 대응하면서 그 종목을 좀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 주말 엔비디아 주가가 급락한 가운데 업종 순환매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시장에서 업종별로 좀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었던 반도체 주 다음에 그다음에 다른 어떤 업종들이 움직임이 강할 것인가 봤을 때 최근에 바이오 업종 중에서 일단은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이어받아서 제약주들의 흐름도 좀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실적과 모멘텀이 같이 기대가 되는 유한양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유한양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이 약 2조 원대, 영업이익은 약 1,300억대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매출은 약 15% 정도, 영업이익은 약 140% 정도 전년 대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 성장에는 맥락자의 이제 국내 매출이 본격적으로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점, 그다음에 모멘텀으로는 레제티닙이 우선 심사 승인으로 미국의 이제 출시가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과 모멘텀 양쪽 다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 유한양행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지난 한 주간 3월 4일부터 8일까지 수급을 좀 살펴보게 되면 기관들이 지난 월요일 빼고는 이제 4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줬는데요. 약 33만 주 정도 연기금과 투신주를 통해서 매수가 좀 들어왔던 점이 기관 내에서도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일단은 반도체 관련 AI 주들이 한 템포 좀 쉬어가는 흐름인다고 하면 그 다음 바턴을 일단 제약 바이오 중에 유한양 정도가 이어받듯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업종 순환매 대비하면서 연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한양행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실적과 모멘텀이 있는 점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인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